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식 인터뷰 진행하기 앞서서요,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스케줄이 바빠서요, 저희가 오늘 공식 인터뷰를 2시 55분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분을 다시 보니까 참 마음이 놓입니다. 먼저 박진경 PD와 권혜범 PD께 2년 만에 돌아온 마이리틀 텔레비전 V2의 제작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경 PD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2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상하지 마시고요. 예.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박진경 PD입니다. 2년 만에 사실 돌아오게 됐고 좋습니다. 네, 권혜범 PD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권혜범 PD입니다. 네. 휴대시 같은 거 제가 진짜로 좀 노래 공부가 심해가지고 진짜 머릿속이 새하는데 일단 마리텔 연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마리텔이 제가 처음 파일럿 방송 시작했을 때 막내 조연출로 들어와가지고 마리텔 시즌 내내 이제 조연출로 일을 하면서 또 박진경 선배와 시청자들의 또 머리부터로 TV 출연까지 하게 되고 제 PD 커리어도 그렇고 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마리텔 하면서 많이 조금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마리텔 시즌2까지 마리텔 V2까지 연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고요. 자, 다음은 김구라 씨와 안유진 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방송을 보여주실 건지 그리고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마리텔 제가 유일한 출연자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끝까지 해서 마지막 설정은 저는 이제 그날 정도 알았고 그래서 제가 가면을 뒤에 꽂고 술을 있을 때 가자 유리야 했을 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2년 동안 참 되게 즐거웠고 그때 저도 이제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불행한 과학사들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히도 좀 이렇게 좀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호기심들이 충족될 때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이 코스는 마침 출연하시죠. 기쁘셨고요. 다음은 안유진 씨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리텔 막내딸 안유진입니다. 저는 마리텔에서 마리텔 하우스를 아빠 대신해서 지키고 있는 막내딸에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리텔 하우스에 놀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편안하게 생방송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막내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분의 인사 말씀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어주신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안유진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아이즈원이라는 친구들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마리텔 하우스에서 아빠와 함께 도란도란 살면서 있느라 아이즈원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마리텔 하우스의 막내딸 유진이는 이제 여러 손님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하니까 되게 밝고 쾌활하고 적극적인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또 아이즈원으로서 저 안유진은 이제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열심히 하는 안유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의 역할을 위한 충실한 안유진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마이크. 예.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네,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이 외모보다는 순발력이 굉장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차차 공개될 겁니다. 안유진 양의 활약상은 뭐 인생의 애차, 아이돌의 애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원 때 정말 열심히 챙겨봤는데 이제 또 이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사실 정말 너무 기쁘고 설레고 했는데 이제 첫 녹화 때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도 되고 저희 아이즈원 멤버들 없이 이제 하는 녹화이기 때문에 또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재밌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면서 더 열심히 하는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쪽에도 질문 있으시죠? 마이크 잠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요. 예. 네, 어쨌든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오랜만에 이제 그 기자간담회 이렇게 찾아뵙는데 확실히 이 프로그램은 그 박진경 PD 그리고 권혜범 우리 PD 그리고 우리 안유진 양 우리 이분들의 프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박진경 PD의 어떤 마법이 많이 좀 발휘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또 설마 뭐 제가 그 집의 주인 이런 설정은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좀 아니길 제가 예,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이번 마리텔 V2가 잘 돼서 박진경 PD가 도니아 시즌2를 꼭 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방송 재밌게 봐주시고 저도 이제 의외의 인물들 많이 모시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제작 발표회여서 정말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리텔 V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혜범 PD 부탁드릴게요.